자, 1번. 뭐를 물어본다? 과세 요건. 네 가지를 얘기하죠? 우리는 네 가지 위주로 배운다. 뭐 빼고 과세 요건이나요? 납세지. 이거는 나중에 결정하는 거잖아요. 답이 1번이네. 그래서 네 가지를 우리는 뭐라 그런다? 과세 요건. 자, 그 다음. 한 장짜리 한번 보자고요. 한 장짜리. 자, 이론 정리는 한 장짜리로 합니다. 이거 이제 수십 번, 수백 번 봤어요. 한 장짜리. 자, 첫 번째는 1페이지 제일 아래. 물납, 분할납부를 알아야죠. 자, 우리가 항상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소득세. 이렇게 다섯 개네요. 자, 제일 아래 보시면 1페이지. 자, 물납, 분할납부 나와 있죠? 자, 물납은 얼마 초과할 때 가능하다? 천 초과.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안 돼. 그러나 재산세는 둘 다 되는 거예요. 자, 재산세 가운데 부동산은 어디 것만 받아준다? 관할구역. 그 다음 국세는 둘 다 안 된다고요. 그래서 둘 다 되는 거는 재산세밖에 없어요. 이제 분할납부. 수차 정리해야 돼요. 250초과 2개월. 종부세는 250초과 6개월. 비교할 줄 알아야 돼요. 그 다음 양도세는 1000초과 2개월. 이렇게 전체를 보는 눈을 길러야 됩니다. 250, 250, 1000초과. 분납기간은 2개월, 6개월, 2개월. 이렇게 전체를 볼 줄 알아야 된다고요. 자, 그럼 문제 한번 들어가죠. 2번. 자, 2번으로 들어갑니다. 자, 2번 들어가기에 앞서 여러분들이 가장 잘 아는 게 뭐가 있어요? 재산세에 뭐가 같이 날라온다? 지방 교육세. 그다음 뭐가 같이 날라와요? 지역 자원시설세. 여러분들이 세법을 공부 안 하더라도 이거는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재산세 고지서 날라올 때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같이 날라오죠? 이게 기억이 안 나면 뭐다? 집이 없는 분들이야. 집이 없는 분들은 기억이 안 나요. 집이 있는 분들만 기억나는 거예요. 그래서 배우는 거예요. 자, 2번. 자, 조세의 납부 방법으로 물납과 분할납부가 둘 다 가능한 거는 뭐밖에 없다? 재산세. 그래서 취등록면허세는 둘 다 불가능하죠? 재산세는 둘 다 가능. 그 다음 종부세도 뭐다? 뭐만 가능하다? 분할납부. 소득세, 양도소득세, 종합소득세는 분할납부만 가능하다.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밖에 없다고요. 물납. 그 다음 뭐다? 분납. 그럼 지방교육세는 어떨까요? 역시 물납은 안 돼. 비율만큼 분할납부는 돼요. 그리고 지역자원시설세는 병기세니까 둘 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지방교육세는 물납은 안 돼요. 비율만큼 분할납부는 된다. 딱 이렇게 정리가 돼야 됩니다. 자, 2번. 둘 다 가능한 건 답이 딱 몇 번이다. 재산세. 디귿이네요. 자, 도시지역부는 뭐다? 재산세다. 됐죠? 자, 그 다음 시옷. 시옷은 지역자원시설세는 둘 다 불가능해요. 종합소득세도. 종합소득세 이거 분할납부만 가능하고 물납은 안 된다. 둘 다 가능한 거는 재산세. 뭐를 포함한다? 도시지역분. 그래서 2번의 답은 몇 번이다? 2번. 디귿이네요. 자, 넘어가죠. 중요한 것만 풀어요. 자, 그 다음 03번. 부동산에 관련 조세 중 분할납부만 인정되는 거. 분할납부만 인정되는 거. 만자가 들어갔네요. 분할납부만 인정되는 거. 세 개잖아. 지방교육세, 종합소득세, 그리고 소득세 세 개. 분할납부만 인정되는 거. 세 개. 자, 기업, 재산세는 둘 다 인정되죠? 그 다음 지방교육세 5. 분할납부는 인정돼요. 물납은 안 되지만.
그 다음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둘 다 안 돼. 자, 소방분을 좀 고쳐요. 이 소방분을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특정 부동산. 부동산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동산과 관련이 있어요. 소방분을 지우라고요. 특정 부동산으로 수정하세요. 자, 개정이 됐는데 소방분. 개정이 됐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합니다. 그래서 소방분이 뭐다? 특정 부동산분 지역자원시설세예요. 그 다음 종부세는 분할납부만 되죠? 양도세도 분할납부. 취득세는 둘 다 불가능. 그럼 3번의 답은 몇 번이에요? 3번 3개. 3개야 3개. 3개. 이거 3개. 하나, 분할납부만 인정되는 거. 완전 기초예요, 기초. 완전 기초다. 자, 그 다음 오른쪽으로 갑니다. 5번. 제가 그 학습 진도표를 줬어요. 그죠? 중요한 것만 풀어간다고요. 그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고 이해한다는 거는 질문해 주시면 돼요. 자, 5번. 뭐를 물어봐? 종부세. 자, 종부세. 납부할 세액이 얼마다? 400만 원이다. 최대 분할 납부 금액은 얼마인가? 그럼 재산세, 종부세는 얼마가 넘어갈 때 가능하다? 250 초과. 그럼 이것만 알면 되잖아. 250 초과에서 500까지는 250을 빼면 되죠? 500 초과는 절반을 빼면 된다. 그래서 5번. 그럼 250 빼면 답은 얼마다? 150. 그래서 5번의 답 몇 번? 3번. 자, 6번으로 한번 가볼까요? 이번에는 양도세잖아. 양도세는 요건이 뭐다? 1000초가. 이걸 기억해야지. 1000초가에서 2000까지는 1000을 빼고 2000초가는 절반을 빼면 돼요. 언제나 출제되는 거. 그럼 답은 얼마다? 6번에 2번. 500만원이요. 500만원. 그래서 250초가, 250초가, 1000초가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요건. 자, 넘어가죠. 자, 넘어가면 7번. 자, 7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반드시 알아야 돼, 이 문제는. 자, 다음은 부동산 관련. 물납 및 분할 납부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거다. 1. 종부세. 자, 종부세는 1000초가, 물납 벌써 폐지됐죠? 물납은 안 돼. 그러나 250초가 할 때는 분할 납부는 할 수 있죠? 벌써 틀렸네. 물납 안 된다고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둘 다 안 되고, 맞고. 그래서 집에서 풀어와서 확인만 하는 거예요, 오늘은.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는 정리해서 집에 가시고. 자, 그 다음 재산세는 1000초가 물납. 그 다음 분할 납부는 250초가. 맞네. 그래서 7, 7한테 틀린 거는 몇 번이다? 1번이네. 2번, 3번 다 맞는 거죠? 그리고 취득세도 둘 다 불가능. 5번, 양도세는 요건이 뭐다? 1000초가. 그리고 여기에다가 뭐를 알아야 돼? 분할 납부 기간도 알아야 돼요. 2개월, 6개월, 2개월. 이렇게 머릿속에 딱 정리돼야 됩니다. 자, 그 다음. 자, 그 다음 일단은 넘어가 볼까요? 9번으로. 자, 우리가 지방세는, 지방세는 과세 주체에 따라 과세하죠? 취득세는 힘센 자가 걷어간다. 특광도.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뭐라 그래요? 도구세. 그리고 재산세는 뭐다? 시군, 구세. 딱 세 가지는 기초예요. 줄여서 뭐다? 도세. 줄여서 구세. 단 서울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서울은 서울 특별시장과 뭐다? 공동과세합니다. 서울은 시군 구세인데 자치구죠? 서울은 특별시장과 공동과세한다고요. 자, 이렇게 물어봤을 때 도세가 아닌 건 답이 뭐다? 도세가 아닌 건 답이 재산세가 되겠죠? 그 다음 특별시세가 아닌 건 답이 뭐가 돼요? 등록면허세가 되는 거예요. 세 가지 갖고 답을 만든다. 자, 오른쪽 9번. 자, 도세와 시군세다. 시군세인 세목은. 시군, 답이 뭐다?
재산세. 9번의 답은 5번. 나머지는 다 시군세예요. 항상 취득농민으로서의 재산세가 답이라고요. 나머지는 다 도세다. 자, 그 다음 10번. 10번. 국세기본법상 과세권자로 구분한 지방세의 분류로 틀린 것. 1. 지방. 소자가 빠졌네요. 소득세. 소자를 좀 집어넣어요. 그래서 10번의 답은 그러니까 맞는 거야. 1번은. 그 다음 2번도 배웠잖아. 재산세는 시군구세. 등록면허세, 도구세. 그럼 취득세는 뭐다? 힘센자, 특광도, 구가 들어가서 틀렸네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다. 그러니까 나머지는 다 맞는 걸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과세주체를 구분하고. 자,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자, 넘어가면은 12페이지. 자, 이번에는 뭘로 들어간다? 이 취득농면허세가 독립세잖아. 독립세, 본세. 독립세와 함께 납부하는 세금을 뭐라 그런다? 부가세. 이 부가세는 딱 몇 개가 있어요? 부동산 관련. 몇 개 있어? 딱 배운 실력을 발휘해야죠. 하나는 농어촌 특별세. 하나는 지방교육세. 이게 부가세예요. 부동산 관련. 그럼 취득농면허세는 능력이 있으니까 둘 다 붙어. 나머지는 하나씩만 붙여.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가 붙고, 종부세는 국세니까 농특세가 붙고, 양도소득세는 역시 뭐가 붙어? 농어촌특별세. 자, 한 장짜리로 한번 정리해 볼까요? 2페이지. 2페이지 뒤쪽. 2페이지. 거기 나왔잖아요. 옆에 부가세, 부가세. 항상 납부세액, 줄여서 세액이에요. 감면세액과 헷갈리면 안 돼요. 왼쪽에. 그래서 취득세는 둘 다 붙잖아요. 농특세 10%는 어떻게 계산했다? 2%. 옛날에 취득세 2%. 그 다음 2%에 몇 프로를 붙인다? 10%. 그 다음 지방교육세는 2%를 빼고, 여기 2% 적용했으니까 빼고, 뺀 세액에 몇 프로 붙인다? 20%. 옛날에 취득세니까 2%에 10%. 그 다음 20%는 어떻게 붙여? 2%를 뺀 나머지의 20% 지방교육세가 붙어요. 그리고 감면받으면 또 한번 농특세를 계산해요. 감면받으면 농특세 20%.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둘 다 붙죠? 지방교육세 20%는 뭐가 붙어? 납부세에게, 즉 등록세에게. 감면세에게는 농특세가 붙어요. 감면 들어가면 조심해야 돼. 그 다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교육세 20% 뭐에 붙어? 납부세액. 감면세액엔 없어요. 그 다음 국세는 국세가 붙어. 농특세 20% 납부세액. 감면세액엔 없다. 그리고 양도세는 납부세액엔 안 붙어요. 감면세액에. 양도세는 납부세액에 뭐 붙어요? 납부세액에. 지방소득세 10% 붙잖아요. 이거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예요. 독립세인데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같이 걷어주는 거.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거 지방소득세잖아요. 세금 내보신 분들 5월달에 종합소득세 내봤죠? 여기에 10%는 지방소득세로 같이 납부했다고요. 세금 내보신 분들은 다 기억나는 거예요. 그러나 양도세 납부세에겐 없다고요. 감면세액에만 부가세가 붙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XX 세 개를 잘 구분하셔야 돼요. 단독 문제 물어볼 수 있다고 그랬죠. 자, 문제 한번 보죠. 14번 꼭대기. 자, 14번 독립세 납부세액을 물어보네요. 부가세 납부세액. 자, 취득세는 몇 프로가 붙는다? 지방교육세. 벌써 틀렸잖아요. 지방교육세는 어떻게 붙어? 2%를 뺀. 2%를 뺀. 이런 용어가 들어가야 돼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는 농특세는 감면세액에 붙는 거죠. 납부세액에는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가 붙는다고요. 자, 그 다음 양도세. 틀렸네. 납부세액에는 없어요.
이 지방소득세는 독립세예요, 부가세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건 지방소득세 이거. 10%. 이거는 납부세액에 붙는 거예요, 납부세액에. 그 다음 종부세는 맞네. 농특세 20%. 그래서 14번의 답은 몇 번이다? 4번. 그 다음 재산세는 지방세니까 지방세가 붙죠? 농특세 틀렸네. 지방교육세죠. 20%. 그래서 14번의 답은 4번. 자, 그 다음 15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한번 풀어봐요. 오랜만에 시간 드릴게요. 15번. 자, 1번은 맞죠? 종부세, 국세가 붙잖아. 납부세, 농특세. 자, 그 다음 취득세. 2% 적용은 2%의 10은 뭐다? 농특세 맞죠? 옛날에 취득세. 그 다음 지방교육세 20%는 2%를 빼는 거예요. 괄호 조심해요. 간주취득 제외. 간주취득은 2%짜리니까 2번으로만 가요. 간주취득은 2% 빼는 게 아니야. 2%만 내는 거니까 2번에서 끝난다고요. 간주취득 제외 포함하면 간주특익은 몇 프로만 내는 거야? 2%만. 지목변경 이런 건 2%니까 2% 뺄 수가 없다. 제외.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재산세, 납부세액에 뭐가 붙어? 지방교육세. 답은 5번이네. 양도세는 납부세액에 없어요. 아, 납부세액에 20% 지방소득세가 아니라 감면세액에 20%. 농어촌 특별세가 붙어요. 부가세를 물어보는 거니까. 그래서 지방소득세는 부가세가 아니라 독립세인데 함께 징수해 주는 거예요. 특별징수.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다? 5번. 그리고 거기 마스크 좀 써주세요. 마스크 꼭 쓰셔야 돼요. 그 서로 예의를 지키는 거예요. 기본 예의 하나 줘요. 쓰던 거 줘요. 그 다른 시간에도 똑같아요. 마이크 꼭 써주셔야 돼요. 자기는 괜찮은데 민폐 끼칠 수가 있다고요. 다른 교수님도 마이크 쓰라 그러죠. 그건 같이 죽겠다는 뜻이에요. 알아들었나요? 본인 쓰라 그래요. 선생님도 알아들었어요. 자, 그 다음 16번. 자,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으로 하여 취득이라 취득세를 납부할 때 함께 납부하는 거 세 글자는 뭐다? 부가세.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아니면 농특세지. 답이 몇 번이다? 2번. 부가세를 물어보잖아요. 세 글자로. 자, 그 다음 17번.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시키는 거 지방세, 목적세, 부가세. 그럼 부가세 두 개만 알면 되잖아요. 지방교육세 아니면 농특세네. 그럼 지방세니까 답은 몇 번? 2번. 지방교육세잖아. 국세를 물어보면 뭐를 찍어야 돼요? 농특세. 그 다음 변기세를 물어보면 5번을 찍어야 돼. 변기세 5번. 소방분을 고쳐요. 법은 바뀌었는데 시행은 내년부터. 소방분을 뭐라 그런다? 특정 부동산. 특정 부동산이에요. 자, 넘어가자고요. 자, 그럼 지금부터 이제 뭐를 배운다? 갈고 닦은 거를 정리하는 거예요. 취득농면허세는 뭐와 관련된 세금이다? 취득단계. 그 다음 재산세와 종부세는 매년 내는 거니, 매년 내는 세금이죠? 보유 단계. 그리고 양도소득세는 무슨 단계라 그래요? 양도 단계. 이거 나눌 줄 알아야 돼요. 이렇게. 근데 종합소득세는 뭐랑 뭐랑 관련 있다? 보유 양도.
종합소득세. 그리고 종합소득세 낼 때 몇 프로? 10%. 뭐를 같이 내? 지방 소득세. 항상 같이 가는 거야, 두 녀석은. 왜 보유다? 임대 사업 하잖아. 가지고. 사업자니까 종합소득세 내야죠? 그리고 10% 같이 내고. 매매업자가 팔 때는 양도소득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를 낸다고요. 소득은 언제 생겨? 임대 중에, 처분 중에. 자, 그 다음. 취득 보유랑 관련 있는 거는 뭐다? 지방교육세. 이거 암기하는 게 아니라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왜 취득 보유야? 취득세랑 같이 내고. 재산세랑 같이 내니까. 그 다음 농특세는 다 관련 있지? 농특세는 다 관련이 있는 거야. 그 다음 이제 뭐다? 취득 띄고 양도. 부동산 사고 팔 때 뭐가 답이다? 인지세. 계약서 쓸 때, 사고 팔 때, 소유권. 자, 한 장짜리로 딱 정리되어 있네요. 자, 뒷면에. 한 장짜리. 자, 뒷면에 취득 보유 나왔잖아요. 어디 딱 보면 벌써 이 페이지에 딱 어디에 붙어 있는지 나와야 돼. 자, 취득 보유시만 관련 있는 건 뭐가 답이다? 지방교육세. 그 다음 두 번째, 보유 양도. 뭐가 답이다? 종합소득세, 지방소득세. 보유 양도 가운데. 그 다음 취득 띄고 양도는 뭐다? 인지세. 사고 팔고. 그 다음 취득 보유 양도 다 관련 있는 거는 뭐다? 농특세. 부가가치세도 다 관련인데 참고. 부동산 관련 농어촌 특별세 딱 정리됐어요. 자, 문제로 한번 가죠. 자, 18번 목대기 다 정리됐어요. 해설에 취득할 때 그럼 농특세는 한 글자로 다 그러니까 취득과 관련 있죠. 재산세는 보유만. 지방교육세 취득 보유. 취득과 관련이 있네. 등록면허세도 취득. 취득세도 취득. 그럼 해당하지 않는 거는 뭐가 답이다? 2번. 재산세는 보유만. 자, 그 다음 19번은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전체를 이제 무슨 단계를 물어본다? 취득 단계. 전체를 알아야 돼요? 박스. 취득세는 오로지 취득. 재산세는 보유. 등록면허세는 취득. 지방교육세는 양다리 걸쳐 있죠? 취득 보유. 종합 부동산세는 보유만. 자, 인지세 나왔다. 사고 팔고. 취득 양도. 취득과 관련이 있네요. 그 다음 지방소득세는 보유 양도. 보유 양도. 농특세는 다. 그 다음 종합소득세. 보유 양도. 그 기획을 좀 수정했어요. 소방분이 아니라 뭐다? 특정 부동산분. 특정 부동산. 오로지 이거는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죠? 지역자원시설세는 뭐다? 보유만. 재산세랑 같이 날라오잖아. 보유만. 그럼 취득을 고르는 거네요. 취득만 고르는 거예요. 취득만. 기역. 뭐예요? 디귿. 리을. 시옷. 지읒. 몇 개예요? 5개. 그래서 19번의 답은 몇 번이다? 3번. 자, 그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자, 넘어가죠. 자, 22번. 16페이지. 자, 우리가 용어 정리만 하면 돼. 납세자. 세금을 납부하는 자. 납세자는 뭐와 뭘로 나눈다? 납세 의무자와 징수 의무자로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는 다시 어떻게 구분하나요? 본래의 납세 의무자, 연대 납세 의무자, 제2차 납세 의무자, 그리고 세금을 보증선 납세 보증인. 이 네 가지를 합쳐서 뭐라 그런다? 납세 의무자. 그 다음 징수 의무자는 다시 두 가지로 나누죠. 원천 징수. 원천 징수 의무자.
그다음 특별 징수 의무자. 원천 징수 의무자가 대표적으로 뭐야? 근로소득세. 회사에서 걷어서 납부하는 거예요. 특별 징수는 뭐다? 대표적으로 지방소득세. 이렇게. 그래서 이에는 징수 편의가 있는 자가 걷어서 납부하는 거고 유에는 내가 부담해서 내가 납부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 속에는 뭐는 안 들어간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안 들어가요. 답이 3번이라고요. 이거 꼭 구분해야 돼요. 납세자는 두 가지로 나눈다. 납세의무자는 납세자와 징수의무자로 나눈다. 틀린 지문이에요. 납세의무자는 납세자와 징수의무자로 나온다. 틀린 지문이라고요. 납세자 속에는 두 개가 들어가고 그 다음 네 개와 두 개로 나눈다. 자, 그렇게 자, 용어 정리했어요. 용어 정리했다고요. 자, 칠판 한번 보자고요. 자, 취득세는 물세죠. 물건별로 과세하니까 세율은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그 다음 등록면허세도 물세니까 무슨 세율을 쓴다? 비례세율. 그 다음 재산세가 가장 중요하죠? 재산세는 물세. 그리고 뭐도 같이 쓴다? 인세. 그래서 세율은 어떻게 쓸까요? 비례세율과 뭐를 함께 쓴다? 누진세율을 함께 쓴다. 자, 그 다음 종부세는 인세예요. 소유자별로 합산하니까 뭐만 같이 쓴다? 누진세율. 그리고 종합소득, 종합부동산세는, 종합양도소득세는 인세죠? 뭐를 써? 누진세율. 양도소득세. 여기에다가 뭐를 쓴다? 비례세율. 그래서 이번 시험에 언제나 출제되는 게 뭐다? 양도소득세, 누진세율. 이거 암기해야죠? 양도세, 누진세율. 다 한 장짜리로 다 정리되어 있어요, 지금. 몇 프로? 누지, 이거. 이거 암기하면 합격. 이거 암기 못하면 기약이 없어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요. 세법만. 이거 누진세율, 이거. 몇 프로예요? 6%에서 최대 40%. 다 암기가 다 끝났잖아. 7단계. 그 투기 방지를 위해서 40, 50, 미등기 70 이렇게 쓰죠. 그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이제 양도세도 세율을 80%까지 올리려고 안을 잡으려고 그래요. 남는 거에 80% 잘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도 20% 이제 주겠다는 뜻이에요. 80%까지 막 올라가. 집 하나만 갖고 있어야 돼. 집 두 개가 갖고 있으면 투기꾼이야. 그래서 여당이나 야당이나 난리 났어. 그죠? 집 두 개 갖고 있는 사람, 집 두 개도 어디만 갖고 있어. 대부분 강남에. 보통 10억 이상 다 올랐어요. 그죠? 그래서 집 하나만 갖고 있어야 된다. 앞으로는. 그러나 국회의원들이 모범을 보여야 돼요. 그럼 세율 구조가 똑같은 게 뭐밖에 없어요? 비례세율, 누진세율. 비례세율, 누진세율. 재산세, 양도세는 세율 구조가 똑같아요. 일명 뭐다? 비누. 집에 가서 세수할 때, 비누로 세수할 때 재산세, 양도세를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뭐도 함께 써? 6천원 과세하는 정액세율도 같이 쓴다. 세율 구조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번 시험에. 자, 25번. 자, 17페이지. 자, 25번 한번 풀어봐요. 금방 했잖아요. 17쪽. 자, 뭐를 물어봐? 초과 누진세율만. 뭐밖에 없어, 답이? 종부세. 종부세가 답이잖아요. 그래서 25번에, 아니다, 초과 누진세, 뭐야? 만 구성되어 있는 세목은 몇 개인가? 뭐와 뭐예요? 종합소득세와 그리고 두 개죠? 초과누진세율, 종합부동산세, D.
디귿 리을. 여러분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뭐예요? 가장 잘하는 거. 양도소득세는 이렇게 누진세율에다가 투기방지를 위해서 비례세율. 그러나 종합소득세는 이거 제일 잘하는 거잖아요. 안 까먹는 거. 무슨 세율로만 돼 있다? 누진세율로만. 여러분들이 세금 내보신 분들은 그럼 몇 개야 답이? 두 개. 자 넘어갈까요? 나머지는 쭉 풀어보시고 자 20페이지로 가요. 자 20페이지로 들어가자고요. 자 칠판 한번 봐주세요. 항상 다섯 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 종부세 그리고 소득세. 항상 소득세는 뭐다?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예요. 자 이거는 스스로 알아서 어떻게 한다? 신고 납부한다. 그 다음 이거는 무슨 징수한다? 보통 징수. 한 번 내는 세금은 신고 납부. 여기서 잘 들어야 돼요. 자, 신고 납부를 이행 안 했다. 이행 안 하면 뭐를 붙여? 가, 산, 세. 이거는 뭐다? 세금이 늘어나는 거지? 세모. 자, 그 다음 고지서가 날라왔다. 날라왔어. 지금까지 배운 거를 머릿속으로 정리하면서 다시 한번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납부 기한 안에 납부를 안 했다.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는다? 가, 산, 금. 연체이자. 그러나 종부세는 뭐라고 배웠어? 선택하면 뭘로 간다? 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적게 신고하면 가산세가 붙을 수가 있다고요. 종부세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될 거는 가산세와 가산금 절대 헷갈리면 안 돼요. 그럼 가산세는 뭐와 뭘로 구분한다? 신고, 불성실 가산세와 납부. 구분해야 돼요. 그럼 과소신고하면 10%. 무신고하면 몇 프로다? 20%. 사기 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40이죠. 그리고 납부는 하루하루부터 하루하루 몇 프로? 0.025%. 일명 납이요. 근데 한도가 있죠? 한도는 체납된 조세의 75%를 한도로 하고. 자, 그다음 연체이자죠? 연체이자는 뭐와 뭘로 나눈다? 일반 가산금과 무겁게 매기는 중, 그건 월할 계산합니다. 그럼 몇 프로? 한 달까지는 3%, 두 달째부터는 중치로 0.75. 몇 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60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 무조건 붙는 게 아니라 지방세는 얼마? 30만 원 미만은 적용 안 해요. 이거는 어디에서 쓰는 용어다? 지방세 용어라고요. 그러나 국세는 일부가 바뀌었죠? 국세는 똑같아, 이거는. 똑같다고요. 아, 국세는 이해는 똑같아요. 근데 국세는 가산금이 폐지됐어. 그래서 이해와 이해를 합쳐. 두 가지를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 다 폐지됐어요, 국세. 그러니까 지방세는 이렇게 나누지만 국세는 이해는 똑같아요. 이해랑 3%랑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로 법이 바뀌었다고요.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한 장짜리로 다시 한번 정리하죠. 2페이지. 뒤쪽에 딱 나왔네요. 그죠? 이 페이지 뒤쪽에. 자, 가산세 두 가지로 구분되어 있네요. 이 페이지 뒤쪽에 신고와 납부로 구분됐어요. 이 페이지 폈어요? 네. 그래서 과소는 10%, 무신고는 20, 사기부정이다 40. 그 신고 없이 매각하면 뭐가 붙어? 중과세. 이건 어디에서만 쓰는 거야? 취득세만. 미등기 전매는 취득세만 쓰는 거야.
그럼 등록면허세 똑같고. 근데 재산세는 뭐만 붙어요? 가상금만. 그래서 일반 가상금은 몇 프로야? 월 3%. 중가상금은 중7%, 60월을 초과 못해요. 그래서 30만 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나 국세는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뀌었어요. 두 개를 합쳐서 0.025% 3%를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결국 둘다 세금을 지연시킨 거야. 가산세. 이렇게 구분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일단은 문제 한번 풀어볼까요? 20페이지. 자, 20페이지 29번 한번 보자고요. 다음은 세목간 가산세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다. 양도세네? 무신고인데 과로 허위증빙은 뭐다 이거? 사기부정이야. 그러니까 사기부정은 무조건 몇 프로다? 40. 허위증빙은 이게 허위증빙이 없다면 20이에요. 자, 그 다음 등록면허세 과소 그냥 10. 양도세 그냥 무신고는 20. 자, 그리고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지방교육세와 농특세는 세 글자로 뭐라 그래요? 부가세. 그래서 이 부가세는 이에는 안 붙어. 농어촌특별세와 지방교육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안 붙여. 본세에만 붙는다. 세금이 너무 많이 늘어나므로. 그래서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 둘다안 붙여요. 그러나 뭐는 붙는다? 납부는 붙어요. 그래야 세금을 내므로. 신고불성실가산세 20 또는 10을 안 붙인다고요. 자, 그리고 취득세는 뭐를 물어봐? 납부. 납부불은 다 똑같죠? 10만원당 25, 0.025, 납이요. 그래서 틀린 지문은 몇 번밖에 없다? 4번. 4번 옆에 적어요. 농어촌 특별세도 똑같다. 과소든 무신고든 안 붙는다. 본세만 붙어요. 자, 그 다음 30번. 다음은 세법에서 정하는 신고 등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이행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죠? 그럼 가산세가 붙지 않는 거다. 옳지 않는 것. 답이 5번이잖아. 5번은 뭐만 붙어? 가상금만. 그러나 종합소득세도, 종합부동산세도 과소 신고하면 10% 붙어요. 종부세도 선택하면 신고로 가잖아요. 그죠? 과소 신고하면 10을 적용한다고요. 안 붙는 거는 뭐밖에 없어? 재산세. 종부세도 원칙은 뭐다? 가산금만 붙어요. 그러나 과소 신고하면 10% 붙는다고요. 종합부동산세. 자, 그 정도. 됐어요? 자. 그 다음 31번. 자, 31번. 자, 뭐를 물어보는 지문이다? 가산세. 틀린 거네요. 1번. 가산세는 의무를 위반했다. 의무를 위반하면 세금을 늘리죠?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다. 의무를 위반한 거야. 신고하세요. 안 했다. 가산세는 그래서 세금이 늘어난다. 지방세에 뭘로 한다? 세목. 맞죠? 그 다음 3번. 이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를 감면받으면 본세만 감면해줘요. 가산세는 감면 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가산세는 왜 만들었어요? 세금을 많이 늘리려고 만든 법이므로 본세를 감면시켜주는 거지. 가산세는 감면 안 해줘요. 그 다음 4번. 납세무자가 신고기한까지 신고를 하지 않았다. 세 글자로 무신고지? 그럼 무신고 납부세액의 몇 프로가 붙는다? 20%. 맞네. 그리고 5번은 사해에도 불구하고 사기부정이다. 그러면 무조건 몇 프로다? 40이지? 20 틀렸네. 그래서 답은 몇 번밖에 없다? 5번밖에 없네요. 5번밖에 없어요.
자, 넘어갈까요? 넘어가요. 자, 오른쪽 33번. 별 하나 딱 붙여요. 자, 문제가 뭐다? 국세를 물어봐. 국세. 중요한 거는 국세는 개정법이 있어요. 두 개를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는 거야?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문이 길어요, 일단은. 1번. 자, 납세무자가 포인트만 읽어요. 법정 신고 기한까지 국세를 납부를 하지 않았다. 않았거나 납부할 세보다 적게 납부하였거나 환급받을 세액보다 많이 받은 경우는 2, 3, 4를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뀐 거예요. 납부를 하지 않았다. 딱 하나. 납부를 안 하면 뭐가 붙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가 붙죠? 20%? 이거, 0.0이요. 이게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가산세로 바뀌었다는 뜻이에요. 포인트가. 납부, 불성실, 납부를 안 했잖아. 그럼 원칙은 뭐가 붙어? 납부, 불성실, 가산세. 그래서 2, 3, 4를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 납부, 지연, 가산세. 그럼 2번. 자, 2번은 납부하지 않았다. 이게 뭐다? 납부, 불성실, 가산세. 1일, 어떻게 붙어? 10만원당 25. 0.025%에요. 2번은, 3번은 통과. 똑같은 거야. 자, 4번만 봐. 자, 4번은 뭐다? 납부해야 할 세액을 중 고지서가 날라왔잖아. 고지서에 따른 납부 기한까지 납부를 안 했다. 그럼 3% 뭐가 붙어? 가산금. 그래서 2, 3, 4를 합쳐서 뭘로 바뀌었다고요? 납부 지연 가산세. 그 얘기예요. 자, 그다음 5번. 중간 예납. 자, 우리는 뭐만 하는데 예정 신고 중간 신고 납부와 일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됐다. 일에 따른 가산세가 부과됐죠? 그러면 양도소득세는 뭐다? 확정 신고하면 일에 따른 가산세를 어떻게 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33번의 답은 일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한다가 아니라 50% 감면해줘요. 해설이 좀 잘못됐다고요. 50% 감면해줘. 양도소득세만. 자, 이 지문이 어디 있냐면은, 자, 프린트 한번 봐요. 뒷면에. 프린트 봤어요? 뒷면에? 뒷면에 쭉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보면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잖아요. 합쳐서 납부 지연 가산세가 있어요. 자, 다시 와요. 자, 일단은 23페이지에 자, 33번의 답은 몇 번이다? 자, 5번이에요. 자, 우리는 이건 전체 지문이고 부과하지 않는다는데 양도세만을 물어봤을 때는 몇 프로 감면한다? 50% 감면해 준다고요. 뒤에서 배워요. 일단은 답은 몇 번이라고요? 2번. 틀린 게 5번이라고요. 자, 넘어가죠. 자, 34번. 별 하나 딱 붙여요. 34번. 한번 풀어봐요. 34번. 가산금. 중요한 거는 지방세를 물어본다는 뜻이에요, 지금. 지방세 기본법은 지방세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자, 천천히 한번 해봐요.
가산금 몇 프로부터? 3%. 100분의 5 틀렸네.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중과산금 보증, 일명 중치료. 0.75% 맞잖아요. 중치료 0.75%, 75. 그 다음 몇 개월을 초과 못한다? 60월. 그 다음 리을. 그럼 중과산금의 합계액은 몇 프로를 초과 못한다? 45. 한 달에 0.75잖아. 그럼 60이지? 60월이니까 최대 적용률은 45%를 초과 못한다. 똑같은 거예요. 중과상금은 60 곱하기 75니까. 그러나 전체는, 전체 가산율은 48%까지 올라가요. 따로따로 물어보는 거예요. 전체는 최대 연체이자가 48%까지 올라간다. 그래서 리을은 뭐를 물어본다? 중과상금. 자, 그 다음 미음. 얼마? 지방세는 안 바뀌었어요. 30만원 미만. 30만원 미만은 적용하지 않는다. 그리고 세목별로 판단한다. 세목별 합산하면 안 돼요. 왜 틀렸어? 30만원인 경우는 적용한다. 미만이 빠졌어요. 30만원부터는 적용한다고요. 중과상금. 미만이 들어가야 돼요. 그럼 틀린 게 몇 번이에요? 기역과 뭐다? 기역과 미음. 두 개예요? 기역 틀렸잖아요. 또 틀린 게 뭐다? 틀렸죠? 자, 근데 다시 앞에 한번. 아까 어정쩡하게 넘어간 것 같아요. 33번. 자, 33번에 5번 봐요. 자, 5번의 포인트는 예정신고야. 자, 예정신고를 안 하면 무조건 뭐가 붙어? 이건 전체 지문이고 예정신고만 봐. 5번에 가산세가 부과됐지? 그럼 확정신고하면 가산세를 다시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야. 그죠? 이중부과 금지라고요. 예정신고 안 하면 가산세가 무조건 붙었어요. 그럼 확정신고하면 다시 부과한다, 부과하지 않는다,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서 정답이 5번이에요. 이제 정리됐어요? 정리됐네. 자, 이제 계산을 통해서 머리를 맑게 한 다음에 좀 쉬자 줄게요. 35번. 한번 계산 한번 해봐요. 머리 맑게 하는 거. 35번. 이게 20년이기 때문에 니은을 고쳐요. 19년이 아니라 20년이에요. 그죠? 20년. 20년으로 수정해 주세요. 자, 고지서 날라왔잖아. 건축물. 건축물의 납기는 얼마다? 7월. 16일에서 7월 말일. 근데 시험장에 가면 이거를 안 주어줘요. 시험장에 가면 출제하면 이거를 안 주어진다고. 이거 주어지면 다 맞춰버리니까. 그럼 토지라고 나오면 9월 16일부터 9월 말일이죠? 분명히 시험장에 가면 이거를 안 주어져요. 그래서 항상 월할 계산. 7월 말까지 납부하면 되는 거야. 그런데 8월 말. 항상 월할 계산이에요. 9월 말. 10월 말. 언제 납부했어요? 언제? 10월 20. 그래서 11월 말. 11월, 12월 말. 하루만 늦게 하더라도 한 달치를 내는 거야. 월할 계산이에요. 그래서
여기까지 납부하면 100만 원 끝나잖아. 그러나 한 달을 연체하면 얼마가 붙어? 3%가 붙어요. 뭐에 3%? 100만 원에. 그럼 얼마 나와? 3만 원. 그 다음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이래. 중과상금은 넉 달이라고요. 4개월치. 그럼 이거는 복리 계산 안 해요. 원금에. 그래서 100만 원에 몇 프로? 0.75. 몇 개월치다? 4개월치. 그럼 전체율은 몇 프로야? 4,5,20 이거 3%네. 이거 0.75에 사니까 얼마부터? 3만 원. 그럼 총 납부할 세금은 얼마야? 100만 원, 3만 원, 3만 원, 106만 원. 뭐를 물어본다? 3만 원, 3만 원을 물어보네. 그래서 35번의 답은 몇 번? 2번. 이런 거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풀어? 12월 달 납부했죠? 12에서 7을 빼. 그건 5잖아. 그럼 1개월치는 여기서 빠져. 그 4개월치가 뭐다? 중과상금이야. 바로 12에서 7을 빼. 그럼 5잖아. 그럼 1개월치는 빼고 그럼 나머지 4개월치가 중과상금이라고요. 됐어요? 아까 걸어오는데 유치원 애들이 유치원 가더라고요. 근데 참 여기 유치원 선생님 똑똑하더라고. 마스크 안 쓰고 오니까 학부모 보고 마스크 씌워서 들여다 보내더라고. 애들인데 남자애인데 아주 제가 감동받았어요. 아, 어머니 마스크 씌고 들여보내세요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 여자분이 바로 빼갖고 이렇게 쓰고 참 보기 좋더라고요. 자, 잠시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하죠.